막힐까 봐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서울역 현장에 LTE 중계팀이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불러볼까요? 이보람 씨?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곳 서울역 조금은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 인원이 약 3,100만 명, 그리고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만 115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곳 서울역 오후가 되면 굉장히 붐빌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귀성길에 오른 부지런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어머님 한번 훑어주세요. 아유, 또 고향 가신다고 옷을 너무 예쁘게 곱게 입고 나오셨는데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아버님? 대구요. 아, 대구. 네. 아, 경북. 네. 아, 근데 그러면 아버님 고향이 대구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요. 어? 보통 아버님 대구로 가시지 않나요? 그런데 네. 6.25 때 네. 대구에 피난 가셔가지고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성묘를 그 항상 갑니다, 매년. 아, 그러시구나. 그런 네. 또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네. 하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고향 가실 생각에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 아니, 굉장히 일찍 나오셔서 한 5시쯤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내가 원래 좀 느리기 때문에 이 양반이 3시 반에 깨어가지고 그래 빨리 기차 놓친다고 하다고 해서 나도 오늘 모처럼 그래 일찍 나왔습니다. 아, 어머님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약간 좀 늦게 일어나시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딱 보셔도 약간 철두, 철미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시간 딱 맞춰 가실 것 같고. 예. 고향에 뭐 곧 가셔서 가족들 만나겠지만 조금 이따가 만나 하고 여기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제 남동생하고 두 여동생이 아마 제일 기다릴 거예요. 곧 만나. 네, 즐거운 기사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두 분 모습 보니까요. 저도 얼른 고향으로 떠나고 싶네요. 이번 연휴 기차 이용하시는 분 115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기차를 태워주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우리 영무 팀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였는데요. 먼저 KTX의 경우 임시열차를 어제부터 추석 연휴 다음 날인 30일까지 매일 14에서 17 편선까지 증편하였고 일반 열차의 경우 오늘부터 29일까지 매일 27 편선까지 증편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사람이 많아지면 사실 안전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예, 열차 이용하는 고객님들께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차의 안전 점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원인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서울역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 상시 안내 직원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반의 준비를 해주신 만큼 기차 이용하시는 분들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추석 기차표 예매는요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매진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역에 오시면은 뭐 반환표라든지 입석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확인해 보시고 현장으로 직접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추석하면 굉장히 풍성한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도 여러분께 아주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릴 거거든요. 잠시 기다려주시고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이보람이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서울역 연결했었죠. 이제 2부에서는 서울역의 다른 면모를 또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기차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연결해볼까요? 이보람 씨! 네, 저는 지금 서울역 바로 옆에 위치한 옛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요, 사랑하라 대한민국 특별 기획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저도 양장점에서 옷을 한번 이렇게 쫙 빼입고 왔는데, 옛날 느낌 좀 무신, 느껴지지 않나요? 우아하죠? 네. 지금 이곳에 보시면요, 굉장히 옛 거리들을 잘 재현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당포도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조장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입맛 따시고 계십니다.
느끼실 것 같아요. 방앗간 그리고 전파상도 눈에 들어오고요. 야, 진짜 옛날 모습을 아주 잘 재현해 놓은 그런 느낌 드는데요. 지금 이곳에 눈에 가장 띄는 게 바로 잡화점입니다. 예, 저에게 아주 추억의 물건이 여기 있네요. 판관 포청천. 옛날에 노래 따라 부르고 개작도를 내려놔 막 이런 거 멘트 따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추억의 물건이 또 있습니다. 요 파리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할머니한테 까불다가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야, 이거 세우니까 정말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아마 이곳에 오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랑하라 대한민국 특별 기획전은요.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들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분단에서 광복 또 한강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그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단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침부터 고생 많습니다. 아, 네. 오, 우리 단장님 목소리가 꿀성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셨던데요. 저희가 어떻게 좀 구경을 하면 좋을까요? 아, 예. 이 전시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KBS가 국민 여러분께 선사하는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입장입니다. 여기가 서울역, 옛날 서울역인데요. 약 1200평입니다. 1200평을 저희들 전시물로 치웠는데 이렇게 되면은 광복 이후 최대의 생활사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19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각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런 전시회를 했는데요. 제1공화국 우남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제3공화국 5.16 혁명 이후도 그렇게 했는데 각 시대마다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는 어떤 그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70년 동안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달려오고 이런 것도 많고 그 과정 중에서 뭔가 또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네.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지 한번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네,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안에 구경할 것들이 참 많던데요. 고르기 참 보기 힘든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다 가지고 오셨어요? 아, 예, 저 KBS 자랑을 좀 하라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약 여기 한 3만 점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중요한 건데요. 어떤 거 장관호, 제1호, 박물관에 가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물건들이 요소요소에 이렇게 보물처럼 꼽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하듯이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막 굉장한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특히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와서 하면은 완전 그 부모님 저희 전성기가 다시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그 부모와 아이들의 어떤 전통이 네. 그런 이어지지 않나 그런 장소가 이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랑하라 대한민국 특별기획전 10월 3일까지 이곳에서 쭉 펼쳐지는데요.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짜 무료라는 사실. 네, 서울역에 오셨다가 잠깐 짬나는 시간 있으시면 이곳으로 오셔서 새로운 추억도 만드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옛 추억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기차표 예매 서울역에서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차표가요. 하지만 이곳으로 직접 오시면은 표를 직접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환표도 있고 입석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또 발권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옛 서울역 특별 전시실에서 이보람이었습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